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은 여전합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아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 크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2위는 소란스러운 아이로 인해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 봐였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그리고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 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키즈존 운영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업주들은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복지부는 부모와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부모는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하고 다른 손님은 아이가 조금 실수를 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